첼리스트, 대만 여신, 첫사랑의 아이콘, 대륙의 엄친탈까지 정말 수많은 수식어를 가진 핫한 스타 오양나나. 먼저 집안부터가 남다릅니다. 대만 시의원인 아버지와 최고 인기 배우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5살 많은 언니는 연기력을 인정받는 실력파 배우에 고모는 일본 오리콘 차트를 점령했던 오우양 페이페이라고 하네요. 아, 집안 배경 때문에 화제 인물이 되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우양 나나는 13살 나이에 미국의 명문 음악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해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14살 때 갑자기 영화 베이징 러브스토리에 발탁돼서 배우로서의 역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5살엔 첫 첼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연기와 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받았죠. 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존나나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연예 활동을 접고 미국 버클리 음대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간다고 밝혀서 또 한 번 화제가 된 오우양 나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차이나 키워드 5위였습니다. 네, 차이나 키워드 5위는 대륙의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오우양 나나였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네요. 네. 어휴. 그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엄친딸이 실사판인 것 같네요. 얼굴 예쁘고, 첼로 잘하고, 집안 좋고, 게다가 엄청난 수입의 소유자래요. 아, 수입도? 네. 네, 맞습니다. 네. 올 3반기만 해도 수입이 3억 대만 달러, 약 110억 원 정도 벌어들였어요. 상반기에만요? 아, 상반기에 네. 110억. 어우, 진짜 현실감 없다. 집안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아, 너무 예쁘다. 아하. 너무 매력 있게 생겼다. 이야, 오호. 약간 한국 분들이 좋아하게 생기셨어요. 약간 모델? 모델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요. 예쁘면서 잘생긴 얼굴. 아니, 올해 18살이라니. 18살? 네. 네. 어, 그래요? 2000년생이거든요. 우리 첫째가 2009년, 가만있어 봐. 10살이거든요. 원래 18살이면 2001년생이지 싶은데. 아니, 중국에서는 만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해서. 18이라고 하죠. 연상연하도 뭐 유행이니까 우리 첫째가 10살이거든요. 계산이 정말 빠르시네요. 네. 어떻게 며느리로. 8살 연상인데요. 네. 근데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 첫사랑의 아이콘,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첫사랑의 아이콘? 네, 사실 원데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청순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과와도 되게 인연이 되게 깊다고 하던데. 네, 2016년에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공유 씨와 빅뱅의 열렬 팬이라고 해요. 자, 오우양 나나 이제 국민 첫사랑, 뭐 요정, 국민 여동생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유라 씨는 그 중에서 어떤 수식어가 가장 탐나세요? 아, 그 중에서요? 네. 전 아니, 다른 거. 다른 거. 저는 국민 비타민. 오, 괜찮다. 괜찮네. 국민 비타민 느낌 있어요. 네. 국민 한, 국민 친구. 국민 친구? 네. 친구 느낌. 저는 좀 같이 게임 해줄 것 같아요. 같이 비디오 게임, 저는, 막 인터넷 게임 해줄 것 같아요. 약간 친근감 있는 친구 같은 그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비타민으로만 치면은 1000mg이 뭐예요? 한 5000mg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에너지 갖고 있잖아요, 유라 씨가 또. 네, 후배분들이랑 되게 친구처럼 지내요. 네. 국민 비타민 괜찮네요. 네, 국민 친구. 국민 친구.